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의 이신화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여러 환우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요. 귀한 시간에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제목은 부인암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라고 정했고요. 부제로 이제 부인암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라는 이제 부제를 정해봤는데요. 환우분들께서 이제 치료 중 그리고 이제 치료 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제를 정했는데, 사전에 좀 여러 이제 환우분들의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실제로 이제 나의 질병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재발을 하고, 얼마나, 생존율,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으셔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 부인암에 대한 뭐 치료와 그런 원인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좀 강의 초반에 추가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네.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부인암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부인암이라면은 당연히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그런 암이 되겠죠. 그래서 자궁과 난소를 포함해서 뭐 그 이외의 질과 여러 가지 이제 생식기 여러 곳에 생기는 이제 암들이 부인암이 되겠는데, 실제로 뭐 이런 난소와 자궁의 어떤 기능과 관련돼서 그런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데 전이가 되면서 여러 장기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부인암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인과 질환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환들이 있어서 감염성 질환, 양성종양, 그리고 악성종양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악성종양에 해당해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부인암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그리고 난소암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암이 부인암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암이 되겠는데요.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요약해서 말씀드릴 때, 많이들 요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여태까지는 부인암 중에서 가장 그 발생률이 높은 암이었고, 지금도 역시 이제 발생률로는 1위에 해당하는 암인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지금은 우리 이제 12세 정도의 자녀분들한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접종까지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오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사실 어찌 보면 유일한 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질 걸로 기대는 되고 있지만, 한 가지 좀 우려하는 바는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의 암 검진율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제 검진을 꺼려하는 이러한 이제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암, 부인암 중에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그런 암 중에 1위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는 이제 서구화된 생활습관 이러한 거가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6.1%라고 하는 놀라운 속도로 환우들이 늘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신 이제 요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초기에 진단이 되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무섭다고들 알고 계시는 이제 암이 난소암이고요. 난소암은 여러 가지 부인암 중에서 사망률이 1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주로 말기라고 하는 3기, 4기, 이때 이제 발견이 되고, 치료를 처음에 잘 받아도 70% 이상의 경우에서 재발을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 부인암 중에서 사망률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각 암의 위험 요인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궁경부암이 HPV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과거에는 자궁경부암은 마치 성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암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뭐 조기 성경험이다, 다수의 성파트너다 이러한 이유가 암의 직접적인 발생 요인이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되는 것이 뭐 많이 밝혀졌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분들 젊은 20, 30대 여성분들을 건강검진을 해서 보았을 때약한30% 이상의 분들이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된 상태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굉장히 흔하게 감염이 되는 그러한 바이러스인데 어떤 분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자궁경부암은 처음부터 바로 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암병변이라고 하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의 시작이 바로 이 바이러스 감염인 거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신 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의 분들이 자궁경부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이제 요인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전반적인 컨디션 그리고 뭐 그중에서도 특히 면역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특히나 어떤 뭐 유전적인 감수성 이러한 부분이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암이 되는 그러한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전반적인 컨디션 그리고 면역력 이런 거는 충분히 높일 수 있겠죠.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래서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살펴봤고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하는 배란과 한 달에 한 번씩의 월경이 사실은 부인암 발생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배란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난소의 일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터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터졌다가 다시 또 치유가 되었다가 하는 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반복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부 그 비정상적인 그러한 세포의 성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난소암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고요. 자궁내막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란과 월경을 안 하겠다 이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요인이란 거는 알고 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가 좀 힘든 그런 좀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만이 부인암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요.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래도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겠죠. 비만이 암을 일으키는 그 기전 자체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뭐 가설들이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꼭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여성 비만자의 암 발생률이 최고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 부인암의 대표적인 자궁내막암이나 난소암이 비만을 가진 여성분들한테서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는 이런 비만이 있는 여성 암, 부인암 환자분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6배나 증가한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자궁암이 두드러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데요.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비만과 암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가 가장 처음으로 밝혀진 암이었습니다. 그만큼 연관이 정말 많겠죠. 근데 이제 자궁내막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난소암뿐만이 아니라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기 유방암이네
유방암이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이 있는 분들은 사망률이 2.5배까지도 증가한다고 하기 때문에 역시 비만을 조절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암을 경험하게 되신 분들의 이제 재발을 막고 치료 예후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료와 예후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이제 요게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더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자궁경부암의 치료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수술과 방사선 요법입니다. 자궁경부암의 치료에서 하는 자궁 수술은 저희가 광범위 자궁 적출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자궁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조직을 넓게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 자궁경부암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소변 보거나 대변 보는 기능 여러 가지들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요법도 수술만큼이나 자궁경부암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방사선 요법에서도 또 수술과 뭐 유사한 정도의 그런 부작용을 좀 많이들 호소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궁경부암은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예후가 상당히 좋은 치료가 잘 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거고 자궁내막암도 자궁경부암과 비슷하게 수술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치료법이 되겠고 수술 이후에 추가적으로 방사선 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다른 암과 뭐 다른 점은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치료 중간에 항암 요법 대신에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초기 암의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을 수술하지 않고 호르몬 치료로 대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이제 임신 능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수술도 하고 항암 화합 요법도 하고 하는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많고 복잡한 그런 이제 암에 해당이 되는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난소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70% 이상이 3기, 4기에 진단이 되시는데 3기에서부터 이미 난소를 벗어난 배 안에 많은 곳에 암 조직이 전이가 돼서 퍼져 있게 되는데 수술을 하면서는 이제 그러한 가능한 모든 조직을 다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가장 오랜 시간 이제 수술을 하게 된 난소암 환자분은 한 16시간 정도 수술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여튼 수술을 하면서 조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열심히 또 항암 화학 요법, 예, 항암제를 맞게 됩니다. 요즘은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가 또 개발이 돼서 실제로 뭐 올해도 이제 승인이 되고 그런 게 있고요. 뭐 보험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직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돼서 많은 분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표적 치료를 통해서 난소암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추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사전 질문 중에서 보면 예후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뭐 구체적인 수치를 암기하고 이런 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 부위암, 대표적인 부위암 세 가지의 생존율, 를 보면은 좀더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자궁경부암이 자궁경부에만 있고 난소암이 난소에만 있고 자궁내막암이 자궁내막암에 있는 그러한 경우에 5년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뭐 97%, 8% 이렇게까지도 5년 생존율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각 내부에 많이 퍼져 있거나 이제 배를 벗어난 다른 곳들 뭐 폐나 뭐 뇌나 이런 데 전이가 된 경우에는 실제로 5년 생존율이 20%가 밑도는 좀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진단될 때부터 워낙에 3기, 4기 환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존율은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전 세계적인 큰 연구들을 했을 때 이제 이 정도의 성적을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병원들의 그런 어떤 치료 성적을 모아놓고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특히 난소암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지금 근무하는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이제 난소암 환자분들의 3기, 4기에 해당하는 분들의 그 생존율을 보면 3기, 4기임에도 불구하고 한40%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굉장히 열심히 수술을 하고 또 치료 이후에 관리를 워낙에 열심히 잘해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외국과는 오히려 다른 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생존율을 나타내는 그런 데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분 이상을 이제 부인암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부인암 환자 일상으로 돌아가기라는 목적으로 해서, 부인암 하는 분들의 영양, 그 다음에 통증 관리, 그리고 이제 암이 아닌 다른 만성 질환들은 어떻게 관리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좀 더, 편하게, 좀 쉬운, 용어들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영양 관리인데,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환우 분들의 이제 영양 관리. 암이라는 이 질병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양 실조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런 치료와 관련된 식욕 부진 상태라든가 질병 자체로 오는 어떤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영양분 대사의 문제라든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암으로 인한 영양 실조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하여튼 단백질과 에너지의 불량 상태가 초래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전반적인 전신 컨디션의 악화를 초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의 원인을 뭐 식욕 부진이나 흡수 불량, 뭐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적절한 영양을 계속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인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좋은 영양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은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치료 직후에는 뭐 수술적인 거든 방사선 치료든, 내 몸에 많은 조직들이 손상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위해서도 좋은 영양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많이 받으시면서 악액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전신 쇠약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런 전신 쇠약으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이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도 항상 이런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환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외래를 볼때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뭘 먹으면 좋겠느냐고. 제가 좀 보니까 우리나라 암 환자분들이 많이 복용을 하시는 식사가 아닌 이제 보안요법, 대체식품, 이런 것들의 1위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느릅나무, 인삼 드시는 경우 뭐 워낙에 많고요. 상황버섯, 영지버섯, 이런 것도 굉장히들 많이 드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거지만, 이런 거를 드시기 전에 일단은 더 중요한 거는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게, 그리고 양을 충분히 드셔야만,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이죠? 이런 골고루 드시는 충분한 양의 식사가 암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를 잘 하신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보완 식품들을 섭취하시는 거가 맞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잘 먹고 싶지만 사실 잘못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중에서는 첫 번째 이유가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너무 심해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이제 주로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뭐 부드러운 과일이라던가 뭐 으깬 감자 이런 음식들이요. 그리고 제한해야 될 식품은
기름진 음식이나 향이 강한 음식 이러한 것은 메스꺼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음식은 이제 증상이 있으실 때는 좀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스꺼움이 심하실 때는 어느 한 끼 식사를 딱 정해진 약을 하려고 너무 애쓰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거, 그리고 식사 섭취하실 때도 좀 천천히 드시는 방법이 증상의 완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옷을 느슨하게 하는 요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이 주로 메스꺼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차가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식욕이 저하되었다. 그러니까 메스껍고 토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밥맛이 없고 식욕이 저하되었다 하시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자주 드시는 방법이 좋고요. 식사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먹고 싶은 음식,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 위주로 해서 다양하게 드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식욕을 돋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열량을 보충하고자 한다면 뭐 메스꺼움이라던가 식욕 저하로 인해서 도저히 음식 섭취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럴 때 어쨌든 열량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은 다양한 조리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하게 조리를 해서 밥도 김밥도 먹어보고 볶음밥도 먹어보고 죽도 여러 종류를 먹어보면서 나의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을 일단은 찾아서 그 음식을 위주로 또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간식을 원래는 간식을 그렇게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권해드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식사량이 아무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열량 보충을 위해서 간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감소하고 힘들어하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특수한 그런 영양 보충 음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이제 항암 치료 중에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약들은 입안에 통증을 일으키고 이제 입이 많이 헐고 그러는 이제 약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삼키기 어려울 때 주로 이제 부드러운 음식으로 이제 연하게 해서 드시거나 곱게 갈아서 드시거나 빨대를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안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을 피하시고요. 좋아하시더라도 입천장에 달라붙는 음식은 피하셔야 일단은 입안에 생긴 그런 통증이라던가 염증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많은 항암제들이 변비를 부작용으로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변비가 있을 때 관리하는 방법과 그냥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하고 섬유소나 유산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씩 운동하시는 것도 매일 조금씩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 변비가 있고 배가 불편해서 식사를 좀 더 줄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식사량을 가능한 한 좀 늘려주시는 거가 오히려 변비 증상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설사를 계속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할 때도 역시 일반적인 설사에 대한 이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분 섭취, 음료, 특히 이제 원래 짠 음식을 당연히 건강에 좋지는 않은데요. 설사를 계속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염분, 칼륨 이런 게 좀 들어있는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이제 양념이 강한 음식들은 설사가 반복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제한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특히나 면역 기능이 제일 나빠지는 시기들이 있죠.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위생상 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모든 음식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시중에 나오는 그런 과자나 빵 같은 것도 오븐에 굽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는 편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가 계속 반복되고, 식사 넘기기가 힘들어지고, 구토와 뭐 이런 식욕 부진이 2주 이상 지속이 될 때에는 반드시 그냥 개인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잠시 언급했던 그런 영양 보충 음료라든가, 적극적인 그런 영양 공급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양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영양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음식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나 이제 운동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먹는 것이 사실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암제 주사 맞고 방사선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통증에 관한 부분이고요. 암 환자분들의 한 80% 정도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십니다. 암 자체의 전이로 인한 통증도 있고, 뭐, 이런 치료와 관련된 통증도 있고요. 특별히 관련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두통, 근육통, 여러 가지 통증들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통증이 너무 이제 심해지면은 활동이 감소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면서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저희가 환우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통증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세요.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보면 암이 있으면 통증은 어쨌든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 환자분의 통증은 사실 대부분 의료적인 그런 방법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통증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물론 중독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워서 약을 거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 진통제를 처방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시는 경우 있어요. 아껴두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는 조절이 될 때까지 용량을 계속 올리고 종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을 충분히 다 드시고 조절이 안 될 때는 말씀해 주시면 약을 조절해 드리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아껴두고 참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통제 쓰면 항암치료 방해된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전신 상태가 좋아져야 암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다른 저희 통증에 대해서는 워낙에 오해가 많으셔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 환자분들의 통증은 분명히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찜질, 이완요법 이런 거를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진통제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으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아프기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서 규칙적인 진통제를 이제 처방을 받은 거를 계속 드시는 게 좋고요. 주로 세게 너무 아프니까 세게 주사를 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먹거나 붙이는 진통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거나 붙이는 진통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에다가 꼭 한 번씩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처방을 드릴 때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약과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통증에 사용하는 약을 같이 처방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처방받은 약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약인지를 좀 잘 알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진통제 이외의 통증 감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좀 적어봤는데 지금 시간이 좀 경과하니까 요거는 이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찜질, 마사지 뭐 그러고 이제 기분 전환하는 것까지가 다 통증을 감소시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만성질환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건데요. 실제로 암을 경험하신 분들에서는 만성질환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봤을 때 고혈압, 위장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이런 것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질환들이
오히려 이제 암에 대한 치료는 완치가 되었는데 그 이외에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암을 경험하신 분들은 원발 암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만성 질환 관리, 생활 습관 관리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검진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물 치료 과정에서 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워낙에 많은데 일반적인 혈압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혈압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이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그러한 것이 좋겠고요. 우선은 어떤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암이 더 잘 생기기도 하지만 암이 생겼을 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도 워낙에 많은데요. 항암제를 쓰다 보면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치료를 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검사도 필요하시고 식이 조절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당뇨병의 관리 자체는 일반인 분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하고 있고요. 이상지혈증,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유가 이제 특히나 부인암 환자분들은 뭐 난소 절제하고 폐경 상태가 됐을 때 단지 이것만으로도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인암 환자분들에서 특히나 이런 이상 지혈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암은 완치가 되었는데 혈관이 막혀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속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성 환자분들한테서 특히 많아서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증가하는데 이제 우리 부인암 환자분들은 워낙에 치료 과정 자체에서 이제 폐경이 유도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이제 골다공증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방적으로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요즘 굉장히 핫 이슈죠. 독감 예방접종도 반드시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독감 예방 접종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폐렴에 대한 예방 접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시기 때문에 폐렴 접종 필요하고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요새 많이 하시죠. 그리고 파상풍이라든가 간염에 대한 예방 접종도 내가 예방 접종을 했는지 한 번씩 꼭 챙겨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예방 접종도 반드시 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 뭐 기존의 위험인자뿐만이 아니라 암 치료, 항암, 특히나 항암제 치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오는 만성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뭐 콜레스테롤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건강관리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암이 진단이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죠. 그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생기는 이제 정신 건강의 문제들,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이러한 것들이 약물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중등도로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여성 암 환자분들은 그 외모의 변화, 탈모 이런 거와 연관돼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관찰이 필요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걸로 뭔가 정신적으로 뭐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또 말씀하시고 상담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병 자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암 환우분들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들이 되는데 특히 여성암이나 소아암 환자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인암 환우분들이 더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우울한 부분들은 워낙에 많지만 이게 그냥 단지 잠깐 우울하고 많은 게 아닌 병적인 우울증인 경우에는 원래 하고 있던 일들을 수행하는 거에 이제 지장을 준다던가
2주 이상 긴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우울감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동반된 다른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약간 병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동반된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열등감, 그리고 내가 암이 생긴 거에 대한 죄책감,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무력감, 절망감, 이러한 것도 또, 동반되는 증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그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융통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도 있고, 신체 증상에 너무 집착하는 이러한 모습도 사실은 이제, 암 환자분들께 나타나는 어떤 그런 우울증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수 있어서, 이제 이러한 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는 이 대처 방법을 잘 유심히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되고, 이제 이러한 시기에는 내 개인 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그런 의사결정을 꼭 병이 나은으로 연기하는 게 좋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많은 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부분 꼭 강조드리는데요. 본인이 뭘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고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이제 환우분들의 가족분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섣부른 충고나 강요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이제 함께하는 생활이 중요하겠고, 혹시라도 자살을 생각하시는 부분, 자살에 대해 언급하는 그러한 경우라면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뭐 불면증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리는데, 워낙에들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뭐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 약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지만 올바른 수면을 위한 그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얘기 강조하는 거는 졸릴 때 침대에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시간 됐다고 그냥 무조건 눕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웠는데 15분 안에 잠이 들지 않으면은 일단 다시 일어나서 나와서 책을 보시던가 음악을 듣던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잠은 뭐 더라고요. 오라 오라 하면 가고 가라 가라 하면 온다고. 그래서 너무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은 방법이 될수 있는데, 낮잠을 피한다거나 이제 침대를 꼭 자는 용도로만 활용하시는 이러한 생활 습관도 불면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서 부인암에 대한 좀몇 가지 좀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환우분들의 생활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거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부인암을 꼭 이겨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건강을 꼭 회복하고 싶은 이제 그런 강한 바람이 있고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뭐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상쾌한 공기는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항상 균형 잡힌 식사하시면서 웃으며 매일 운동하시는 거,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인암 환우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그러한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